모두 소년 만화의 아버지 현대 배틀물의 왕도를 완성시킨 액션 만화의 바이블 토리야마 아키라의 걸작 드래곤볼 그리고 최고의 만화답게 주인공 역시 지구에서 자라 최강의 사이어인 손오공 일본명 손 고쿠입니다. 연재 초창기인 1980년대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드래곤볼은 정통 코믹 판타지 어드벤처 만화로 어린 손오공과 부르마가 드래곤볼을 찾기 위한 여정을 가벼운 웃음과 진한 감동을 담아서 그려냈었죠. 하지만 이후 철없던 꼬맹이 손오공이 단연간의 수련을 통해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작품의 장르가 액션 배틀물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사실상 손오공과 베지터의 2인 주연 체제로 극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꼬꼬마 독자들이 어느새 털수북한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니까 만화 역사상 최강의 악역이자 카카도트에 밀린 만년 2인자 베지터에 대해서 사실 드볼 진 주인공은 베지터 아님? 하는 재평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진 주인공이 아닌 오만한 M자머리 땅딸보 캐릭인 베지터에게 더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죽어도 베지터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깨페 이야기꾼 한량총수입니다. 잔인한 전투민족 사이어인의 왕이자 행성 베지터의 지배자 베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나 베지터 4세. 어린 시절부터 베지터 왕을 뛰어넘는 전투력을 보였던 선택받은 엘리트 사이어인 베지터는 꼬꼬마 때부터 그 실력과 재능 인정받아 외계로 파견되어 매력적인 행성을 당근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을 학살하며 돈을 버는 성실한 에이스 외노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부터 떡잎이 남달랐던지라 우주의 제왕 프리저조차 베지터라는 인재를 잃게 될까 두려워 베지터가 외근 나간 사이에 자봉 앤 도도리아와 손잡고 행성 베지터를 몰래 날려버릴 정도로 총만 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베지터 왕자님은 오히려 천성부터 게을러터진 전투광 한량 손오공이랑 놀아나면서부터 지구놈들에게 물들어 본분을 잊고 삐뚤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도 베지터가 카카로트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을 회상하며 이때는 초엘리트 행성 파괴자로서 한창 승진 궤도에 달려가는 때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확실히 카카로트를 만나기 전에 베지터는 최강의 전투민족 사이어에 대한 자부심과 오만함을 무장한 채 단순히 파괴와 사륙만 일삼던 순수한 사이어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행성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베지터는 라데치의 소식을 전해 듣고 래퍼와 함께 지구로 오게 됩니다. 지구에서 자란 사이어인 카카로트가 쓸만한 전사인지 그리고 드래곤볼의 전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구에 도착한 베지터는 재배맨과 빡빡이 래퍼를 활용해 지구를 수호하는 Z전사들을 유린합니다. 참고로 그 유명한 갓 구워진 야무치 짤이 이때 재배맨과의 전투에서 탄생했죠. 그렇게 크리링, 천진반, 피콜로 같은 놈들을 두드려 패며 놀고 있던 찰나 주인공 손오공이 나타나서 래퍼를 반 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자 베지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래퍼를 죽여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한 사이어인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거슬리면 상대와 가족, 친구,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죽인다 라는 사이아인의 잔혹한 성품을 10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베지터는 이렇게 다 죽어가는 래퍼를 혼쭐 내주며 기강을 잡고 곧장 하급전사 카카오트와 첫 대결을 펼칩니다. 당연히 숱한 전쟁을 헤쳐온 베지터는 지구한 개구리 손오공에게 진짜 사이아인의 전투 실력을 뽐내며 개왕의 수련을 마치고 온 손오공에게 격이 다는 강함을 보여주죠. 하지만 카카오트가 기대 이상의 전투 실력을 발휘하자 냉정한 베지터는 전투 중 개왕권의 힘으로 각성한 손오공의 힘은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여 인간 모두보다 10배나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거대 원숭이로 각성하여 손오공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며 잔인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숨겨진 에이스 야지로베 꼬리 커팅 및 기습 뒤치기로 시간을 벌고 더하여 거대 원숭이가 된 오반의 잠재 능력이 폭발하면서 대개는 매차쿠차 비벼져서 베지터 역시 빈사 상태가 되죠. 이때 달아나는 베지터의 숨통을 크리닝이 끊으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베지터와 싸우고 싶다고 손오공이 만류한 덕분에 베지터는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우주로 빤스라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베지터는 손오공과의 순수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전쟁에서는 패하며 전보다 더욱 강한 힘을 원하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다 죽어간 상태로 겨우 지구를 탈출한 베지터는 일단 행성 프리저 79에 내려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카우터를 통해 드래곤볼의 존재를 프리저가 알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곧장 나메크 성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지금 상태로는 프리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드래곤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베지터의 기묘한 모험 아니 경험치 2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베지터는 지구에서 조토지면서 배워온 길을 통한 기적 숨기기 적 탐지 기술을 통해 평소 자기를 시기 질투해온 프리저 밑에 딱가이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최약체인 핑크 공주 도도리아를 개패처럼 패면서 행성 베지터 멸망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는데요. 여기서도 진실을 말하며 목숨만 살려준다고 해놓고는 막상 도도리아가 입을 열자 사이어인은 싸울수록 강해진다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베지터는 진정한 사이어인의 왕자다운 품격을 보여주며 낭낭하게 나메크성에서의 1승을 챙깁니다. 하지만 다음 상대인 따봉 자봉을 상대로는 바로 개같이 패배합니다. 그렇지만 죽다 살아나면 강해지는 종족발로 파
파워업한 베지터는 재대결 시 자봉 눈에 모래를 던지고 선수를 친 덕분에 차봉의 숨통을 끊어버리며 리벤지에 성공하죠. 역시나 그 종족 왕자다운 위엄을 보여줍니다. 또 이후 디뉴 특전대 리콤을 만나면서는 3분 만에 영혼까지 털리며 개패같이 골산하는 모습으로 인간 미적인 매력까지 보여주죠. 아무튼 이처럼 지구에서 온 소로공 일행과의 적절한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무수히 많은 수라장을 헤쳐온 덕분에 급성장한 베지터는 당당하게 숙적 프리저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베지터는 자신이 변신 전 프리저와 할만하다고 느끼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몸이 니놈이 가장 두려워하던 초사이언이시다 라며 비술 조동아리술을 시전했고 덕분에 분노한 프리저가 변신하여 3% 정도 제 실력을 발휘하자 보는 것이 안쓰러울 정도로 처참하게 양악당합니다. 베지터는 압도적인 힘 앞에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공포와 좌절감에 몸을 파르르 떨면서 눈물 흘리고 프리저라는 완벽에 부딪혀 전인을 상실합니다. 참고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지터 모습 탑3 중 하나이죠. 선생님 지금 하신 말 팩트인가요? 아마도? 그렇게 프리저에게 농락당해 숨을 헐떡이던 베지터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카카오토가 자신을 케어해주자 조심스럽게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전달합니다. 행성 베지터는 운속 충돌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초사이언 탄생을 두려워한 프리저가 파괴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이언은 프리저의 개로 수십 년간 일했지만 돌아온 건 결국 개패 죽음 뿐이었다며 사이아인의 손으로 부디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을 끝으로 결국 베지터는 숨을 거둡니다. 소로공도 이때 처음으로 자신이 지구에서 자란 사이언이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프리저와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칩니다. 베지터는 프리저 편을 통해 처음으로 두려움도 느끼고 소로공이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어느새 인간적인 마음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죠. 나메크성에서 비록 드래곤볼을 건지지 못했지만 부르마 코인 탑승에 성공한 베지터는 매차쿠차 부르마 집에서 얹혀 살며 사이언의 왕자라는 긍지를 다시 되찾고자 타도 카카오토를 목표로 수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사이언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날카로운 눈매의 존재남이 초사이언 모드를 자랑하며 지구에 복수하러 온 프리저 부자를 아무렇지 않게 반갈 중내고는 너희들 미래 인조인간에게 전멸당한 리얼을 크크를 시전해버리자 베지터는 사이언의 정점인 자신이 하급전사 카카오트 녹음본 보라색 머리가 도달한 초사이언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에 분노하여 3년간 혹독한 수련을 거쳐 초사이언 각성에 성공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 어필하여 부르마의 퓨전에 성공해 귀염둥이 아들 트랭크스를 갖게 되죠. 이후 3년 뒤 실제로 인조인간들이 쳐들어오자 신이 난 베지터는 초사이언 모드로 인조인간 19호를 박살내는 데까지는 성공. 하지만 인조인간 20호를 일부러 놓아주며 인조인간 17호, 18호를 각성시킨 데 일조합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18호와 처음에는 대등하게 싸우지만 영구 동료를 가진 인조인간이기에 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8까지 이르며 패배하게 됩니다. 베지터는 더 강해지기 위해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와 함께 이후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빡세게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각성하는데 성공. 17호를 먹고 강해진 셀 버전 2를 탈탈 털어버립니다. 이렇게 기껏 훈련하고 왔건만 약해도 너무 약한 셀의 모습에 허망함을 느낀 베지터에게 셀은 18호 먹으면 더 족밥인데 라고 말하며 자극했고 베지터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8호를 먹게 놔두고 결국 완전체가 된 셀과의 대결에서는 필살기 파이널 플래시까지 시전하지만 지옥스러운 패배를 맛봅니다. 그렇게 베지터는 각성한 셀이 개최한 셀 게임에서 친구이자 라이벌인 소로공 하나뿐인 아들 트랭크스를 잃고 짐짝이 되어 카카오트 아들내미 소노반의 버스로 가까스로 셀 퇴치에 성공합니다. 셀패에서의 베지터는 이처럼 작중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적으로는 가장 많이 성장한 에피소드이기에 팬들에게는 가장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지터가 미안함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전투 중 셀에게 맞아 죽을 뻔한 걸 오반이 자신의 팔인생에 구해주자 베지터는 미안하다 라며 사과를 합니다. 츤데레의 왕자 베지터는 평소 전투 중이라면 설령 자신을 도와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끼어들면 화를 내고 꺼지라고 하기 일쑤였지만 이때 오반이 도와주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합니다. 이제야 드디어 양심을 가진 사람 새끼다운 면모를 처음으로 보여주죠. 둘째, 아버지의 정 부성애를 표현합니다. 사이언은 거슬리며 부모,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정이랑은 거리가 멀었죠. 실제로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를 본 베지터는 이용할 생각만 있었지 그게 정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투 중 트랭크스가 자기 때문에 죽자 분노하여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도 셀에게 다시 덤벼듭니다. 전사가 아닌 트랭크스의 아버지로서요. 진짜 이런 낭만이 있으니까 베지터를 무한 서킹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책임지는 자세로 셀전 이후로는 싸움도 안 하겠다고 다짐을. 선생님 근데 바로 또 무지성으로 싸우잖아요. 사이어인은 그게 맞아. 셀과의 격전 이후
베지터는 와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부르마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꼬마 트랭크스에게는 나름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인지 이제는 잔인한 전사라기보다는 친근한 츤데레 옆집 타이모 아저씨의 풍모를 풍기게 되지만 여전히 열심히 수련을 거듭한 끝에 사이어엔트에 도달하죠. 그렇게 평온에 물들어가던 중 마도사 바비디가 찾아와 마인 부우권으로 개소리를 늘어놓자 베지터는 일부러 바비디의 세뇌에 걸려 마인 베지터가 되어 소로곤과 격돌합니다. 그렇지만 오공이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싸움을 꺼리자 무고한 천하제일 무도회에 관람객들을 학살하며 베지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진지한지 의지를 보여주죠. 결국 소로곤도 마지못해 승낙하고 피 튀기는 혈투 속에서 베지터는 카카로트에게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바비디의 마법에 놀아난 이유를 고백합니다. 바비디 같은 놈의 힘까지 빌려서라도 자신을 앞서간 천재 카카로트와의 실력의 격차를 좁히고 싶다. 어느새 나 같은 놈에게도 가족이 생겼고 그러면서 살기 편한 지구도 좋아졌고 이렇게 온화한 세상도 나쁘지는 않지만 옛날의 악인이었던 냉혹한 사이어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다시 말해 베지터는 지구라는 환경에 적응한 나약해진 현재의 자신을 버리고 마인 베지터라는 새로운 인격을 핑계삼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 손오공에게 전력을 다해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 손오공이란 존재는 베지터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넘고 싶은 목표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렇게 손오공에 결코 뒤지지 않는 힘을 보여주며 싸움의 끝을 달려가던 중 결국 마인부우가 탄생하게 되고 오공이 일단 힘을 모아서 마인부우를 먼저 처치하자고 제안하자 베지터는 의외로 곧장 승낙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공을 기절시키고 혼자 마인부우와 대결을 펼치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마인부우가 부활했으니 그것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전투 능력과 불사에 가까운 초재생력을 가진 마인부우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베지터는 마인부우를 자신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길을 한순간에 폭발시켜 마인부우와 함께 자폭을 결심합니다. 이때 베지터는 어린 트랭크스를 처음으로 다정하게 안아주고 부르마를 잘 보살피라는 말을 끝으로 트랭크스와 오천을 기절시킨 뒤 피콜로에게 맡기고 마인부우와 함께 장렬하게 자폭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후 개왕신계에서 손오공과 가위바위보로 싸울 순서를 정하고 마인부우와 손오공이 즐겁게 싸우는 모습을 보며 힘내라 카카오트 네가 넘버원이다 라는 대사를 날리며 인생의 숙적이자 라이벌인 손오공을 인정하는 장면을 넘어선 베지터 올타임 넘버원 명장면이 바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인부우 대 마인 베지터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첫 등장했던 순수하게 파괴를 즐겼던 과거의 오만한 사이언의 왕자 베지터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하는 연출이었으니까요. 손오공이 소년 만화 주인공으로서의 정석을 보여줬다면 베지터는 사륙밖에 몰랐던 잔혹한 사이어인에서 신업으로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긍지높은 전사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주인공 라이벌 캐릭터의 모든 것을 보여줬죠. 이처럼 개가 천사랑 멋진 악역의 심볼로 활약한 덕분에 베지터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수많은 만화 캐릭터들의 주인공 라이벌 포지션의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트롤 민폐 지세도 불구하고 만화 역사상 가장 멋진 2등이자 최고의 악역으로 기억되고 있는 드래곤볼 시리즈의 또 다른 주인공 영원한 사이어인의 왕자 베지터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 개페였습니다.